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당초에 9월 13일 날 추미애 아들 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난 이틀 좀 있다가 조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지난 9월 21일 날 월요일 날 추미애 아들의 이 핸드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추미애 아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밝힌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잘 밝히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검찰이 밝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이제 안 검찰들이 주변의 첩보 수사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증거들을 모으게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모이는 것이 대부분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보통 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고인 조사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9월 12일 날 하고 9월 13일 날 주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을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놓고 이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참고인 조사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피고발인에 대해서 이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압박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이건 수사 ABC도 맞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뿌렸다. 왜 그랬을까? 이걸 놓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휴대전화까지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다른 조사를 다 해놔놓고 맨 마지막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검찰이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그 무혐의라고 발표하게 되면 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어떻게 무혐의라고 입증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반대 비판 여론이 있을까 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최종적으로 한 것 같아. 지금 추미애 아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 최종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 휴대전화라는 것이 추미애 아들이 청탁하는 전화를 추미애 보좌관에게 2017년도에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가 일어났던 시점은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을 경우에 보통 젊은이들은 3년 전 지나면 다른 휴대전화로 바꿔버립니다. 바꾸지 않았더라도 이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은 늦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고발을 했고 8개월 동안 미적거리고 있다가 충분하게 이 휴대전화에 대한 뭐 자료 본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들을 다 지울 수 있는 시간을 줘놓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금 추미애 아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이런 비판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순서상으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지금 휴대전화를 바꿨더라도 이미 바꿨을 거고 자료를 지웠더라도 벌써 지웠을 것이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아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하게 뭔가 수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법무부에 자료를 넘길 때 추미애 아들에 관한 자료들을 대부분 그 검찰에 넘길 때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뭐 휴가 간 자료, 그 다음에 휴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도 다 문제없다, 이상없다 하는 규정들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정경두가 그만두기 전에 국방부에서
법무부에 보낸 자료를 보면 내부 규정으로 보면 주미 아들이 19일 동안 병가를 썼는데 병가도 내부 분석을 해보면 내부 문서 검토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넘긴 자료들도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미 아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맨 먼저 해야 될 것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이게 입막음용 압수수색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막음용. 자,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게 지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순수 구색 맞추기용 압수수색이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이 됐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 지검장으로 있던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미애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이 동부지검장도 대검에 있는 형사부장에서 동부지검 지검장 자리로 옮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지휘를 받고 있는 동부지검 라인은 거의 대부분 추미애 편들이고 또는 정권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사를 미적미적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수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추미애 아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금 검찰 쪽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쪽 내부에서 그래서 휴대전화를 제일 먼저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한 것 자체가 거꾸로 가는 수사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장악을 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자 이걸 막기 위해서 온갖 인사 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추미애가 온몸으로 문재인에게 향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을 다 뺏어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아들 또는 추미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야당은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곧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마무리는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겠죠. 우리 국민들, 특히 군인들, 또 젊은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미애 아들과 추미애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더 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